범행 현장 뒷집엔 돼지갈비집이 있었고 환풍구가 범행 현장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. 어, 고기 냄새. 돼지갈비 굽나? 배고파. 그 때문에 당시 현장 검안을 위해 그곳에 한 시간 동안 있었던 국과수 조사관에게서는 돼지 기름과 수채탄에 된 양념의 성분이 비건과 코털에서 검출됐습니다. 하지만 목매미 시신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네, 범행 현장에서 호흡한 적이 없단 얘기예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호흡을 안 했다니. 그래서 코어 템퍼러처 낮게 나타났고 직장 체온 32도. 낮은데? 사망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너무 낮으면 이상한 거라고. 손바닥에 방어원 없음. 부검 당시 방어흔도 없었어요. 그 커다란 캐리어로 운반한 소견도 보입니다. 경수절단이 일어날 정도로 목뼈가 골절돼 있었어요. 이건 뭐야? 경수절단이네? 경추 4번 골절에 행맨스 프랙처? 이 성인인 경우에 캐리어에 넣을 때 목이 꺾여야 들어가지거든요. 그럼 살인이 아니었단 거예요? 살인. 폐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, 사망의 종류, 병사, 즉 자연사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병사라니. 아니,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? 네, 죽은 여자 시신 갖고 와서 쇼한 거예요.